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어깨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깨 운동을 할 때 언니 저 상부승모근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숄더 프레스를 내가 좀 신경 써서 해야지 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라운드 숄더에서 그런 거잖아요. 먼저 어깨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 회전근개가 만약에 좋지 않다 하시면은 회전근개를 좀 웜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을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해볼게요.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위에서 눌러서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계속 위로 올리려고 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날개뼈 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서 눌러줘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려서 이때 각도가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눌러줍니다. 반대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요. 회전근개는 많이 약한 근육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 전에 웜업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이외에도 밴드를 가지고 바깥으로 벌려주는 동작들 많이들 하시죠? 그런 동작들 꼭 웜업 해주시고요. 상체는 뒤에 고정해주시고 덤벨을 잡아줍니다. 저는 8kg로 진행해볼게요. 어깨는 돌려서 뒤로 끌어내려주시고 등 뒤 살짝 기대셔도 좋아요. 덤벨을 위로 올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복부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실 때 이제 어깨에서 자꾸 툭툭 소리가 나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날개뼈와 팔의 움직임, 리듬에서 뭔가 부딪히거나 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날개뼈 자체를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제가 예전에 라운드 숄더 관련된 운동에서 다뤘었는데 Y에서 W로 만들면서 날개뼈를 회전하거나 움직여줄 수 있는 동작들을 좀 많이 연습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하는 거는 이 무게가 본인한테 무거울 경우에는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인다는 거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몸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90도에서 살짝 안쪽. 이 하실 때 또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가 남보다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팔이 아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숄더 프레스를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라운드 숄더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만 막 부작정하기보다는 라운드 숄더를 교정해줄 수 있는 운동들도 매일매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무게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더 올려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12개를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3세트 이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게를 올리시거나 혹은 그렇게 무게를 올릴 정도로 어깨를 막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가벼운 무게를 추가해서 바로 휴식 없이 이어서 연결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려놓고 바로 5kg로 아야 그 다음에는 프론트 레이즈랑 사이드 레이즈를 묶어서 해볼 거고요. 프론트 레이즈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서 내리면서 앞쪽 어깨에 자극을 좀 더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할 때 어깨가 말려 있거나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 특히나 어깨 운동을 하거나 가슴 운동을 하거나 상체 운동을 할 때 제대로 된 자극점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 자세가 틀려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웨이트 루틴을 할 때 교정 운동들을 좀 신경 써서 케어해서 넣어주셔야 해요. 이미 몸 근육이 짧아지고 제대로 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정상인들이 하는 운동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운동이 제대로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깨 운동을 할 때 언니 저 상부 손목근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상부 손목근이 많이 쓰이는 걸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하부 손목근에 제대로 된 힘을 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부 손목근, 이 아래쪽 등에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한번. 먼저 팔을 길게 끝까지 뽑아내요. 이 정도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쭉 뽑아낸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위로 듭니다. 위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팔을 위로 뽑아 올리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한번 힘을 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힘. 팔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쪽에 있는 등근육은 계속 내리려고 하겠죠. 다시 한번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뽑고 위로 들어 올려요. 그럼 계속 뽑아 올리면서 아래쪽 등은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여기에서 팔을 그대로 접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깨 정렬 그리고 상부 승모근이 아니라 이 아래쪽 등까지 쓰는 자세를 딱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셋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라던가 아니면은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 어깨 뒤쪽에 느낌이 들어가도록 팔을 펴면서 날개뼈까지는 다 접지 않도록 해줄게요. 날개뼈를 접게 되면 이 날개뼈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대신 날개뼈 접기 직전까지 팔이 어깨랑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펴주시고 여러분들의 뒤쪽 어깨에 느낌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주시고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서 앞으로 기울여주시고 고개는 일자가 되도록 유지. 이렇게 오늘은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상부 승모근에 너무 지나치게 자극이 오는 분들을 위한 어깨 운동 루틴을 다뤄봤고요. 살짝 펌핑 됐죠?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함께 즐겁게 어깨 운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